최근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 열풍이 불면서 프로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로가 되기 위해 일찍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선수도 있는데요. 저희 캐스파 리더스가 프로를 꿈꾸는 3명의 아마추어 선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름은 김정우고요. 나이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롤 분야 프로게이머 준비하고 있고, 티어는 현재 마스터 티어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프로 지망생 2년째 학원을 다니고 20살, 그리고 오버워치 서브 탱커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포터 포지션을 하고 있는 양지윤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SKT를 보고 많이 좀 존경했는데, 제가 롤을 좋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티어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되었어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던 계기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고 공부보다 나는 게임을 더 오래 할 자신 있고 게임으로도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제가 프로게이머가 하고 싶어서 여기 오고 싶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주셔서 도움을 주셨어요.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좀더 많아서 제가 좀더 용기를 얻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취미일 때는 그냥 롤도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다른 게임도 하고 그렇게 편하게 했는데 이제 직업이 여기 오게 되면서 뭔가 롤을 말고 다른 거를 하게 되면 엄청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생각은 자주 들었어요.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아, 요새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싶었을 때 다른 게임을 해보고 다시 그 제가 하고 싶어서 오버워치를 해보면은 또 재밌어지니까 가끔 그렇게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게임을 해요. 조만간 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중간 선수를 만날 때까지 실력을 쌓고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저도 프로가 된다면 바이프 선수처럼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이기고 싶어요, 리그 가서. 킹존에 투신 선수랑 캐리아 연습생 계시는데 제가 금방 따라잡아서 꺾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기다리세요. 일찍부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에 예전 프로팀에서 활약했던 엑스패션 선수가 최근 아마추어 육성을 위해 코치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코치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마추어들의 모습 함께 들어볼까요? 일단 이름은 구본택이고 제가 이제 프로리그에서 5년간 엑스패션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이제 킹전 아카데미에서 이제 선생님 일을 하면서 네, 맡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선수들끼리 그냥 예전에는 선수들끼리 얘 잘한다. 얘랑 한번 팀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회사랑 이야기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프로가 됐거든요, 이제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게 팀마다 스카우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 이제 드래프트라고 막 연습하는 그 모아가지고 이제 지망하는 애들을 모아서 뭐 테스트를 엄청나게 길게 봐서 이제 엄선해서 고르는 거죠. 얘 잘하는. 완전히 지금 이거 두 개만 해도 엄청나게 다르고, 지금은 체계적이다? 완전. 예전에는 그냥 시간표 지키고, 어떤 때 어때 연습 시간 잡아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완전 뭐 운동도 뭐 하거나 아니면 선수 개인 관리도 이제 팀마다 다 하고 완전히 이제는 최신식? 완전히 최신식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프로를 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아마추어 리그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아마추어 선수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회는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뭐 이제 팀마다 리그를 활성화시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그 팀들도 입맛에 따라서 선수를 뽑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좀더 많아야지 이제 프로가 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다 생각해요. 일단은 다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잖아요. 근데 교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이제 학원 강사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e스포츠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없어요. 인재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활성화가 다시 크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선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선수하거나 이제 감독 코치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일반인이나 아마추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e스포츠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e스포츠를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이제 빛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어려운 직업이지만 그만큼 노력을 해서 쟁취하면은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는 추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은 게을리하면은 어쨌든 티가 날 수밖에 없이 막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노력 많이 해서 프로게이머를 노린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